한강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욕망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만든 스카이라인에 한강을 중심으로 빼곡히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의 재료는 어디서 가져와서 얼마나 가공되고 얼마나 운송했을지, 매년 쏟아지는 건축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될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사실 건축가들도 재료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재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설계를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인 겁니다. 매년 정부에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발표할 때 무조건적으로 건축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 하면 온실가스의 25%를 건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이 심해도 도시에서는 욕망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욕망이나 욕구를 결핍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핍이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결핍을 줄이고 싶어 하는데 이때 욕구나 욕망들이 만들어집니다.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심과 소유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때문에 무한정 결핍을 자극해서 욕망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사람이 만든 말이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경쟁에 승리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비윤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상위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열등감이랑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TV나 인터넷, 길거리에만 나가도 달콤한 말로 이걸 가지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면 도시 자체가 암시나 현혹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모른 채 죄책감 없이 더 소유하고 또 경쟁하고 결핍이 만들어지고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고 자연도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와중에 건축가들이 대책을 찾은 게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하기 힘드니까 자원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친환경 건축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증제도 설명만 들어보면 건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만 같은데 막상 현미경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은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탈탄소화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친환경 인증 제도 중에 제일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제도가 미국의 리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복잡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성과 내기 용도로만 사용되고 상용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까다로운 리드가 몇몇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은 제대로 안 나온다는 문제점도 속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 건물을 장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만원짜리 지폐를 천장을 오리고 붙여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모형이 5천만원이 아닌 것처럼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에너지 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과학자들 예상으로는 대략 7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이 속도로 7년이 지나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오르면 해안가 도시는 물에 잠기고 기후 이민자들로 인해 사회적 분쟁은 심해지고 원인 모를 질병과 재난 재해가 말도 못하게 많아지고 대물종이 일어나면 식량과 식수도 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유욕은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전 시각 중추를 자극하니 물건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소유욕과 집착이 발생하는 뇌 경로가 시각 회로에 있음을 입증한 연구인데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도시에서는 소유욕을 멈추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전두엽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소유욕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뇌 회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가치를 판단할 때 전대상회와 안화 전두엽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대상회에서는 사회적, 본능적, 고통, 통증, 욕망, 쾌락을 예측하고 안화 전두엽에서는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대상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감정과 결과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기에 감정을 부추기고 결과를 중시하는 도시에서 범인은 소유욕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미 좋은 사람이라며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 물건들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소유나 미니멀리즘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주변에 불필요한 것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시에선 사람들이랑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힘들긴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봄으로써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게 됨으로써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괜히 불교에서 속세를 벗어나 산골짜기에 금식하고 무건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자연에서 오는 소외감도 있는데 이건 본능적인 거라서 사람은 열등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이 힐링을 한다고 자연
자연을 찾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욕망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화되어서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도시와 다르게 내가 건물이 있던 뭘 있던 뭘 타던 바라는 것도 없고 소유욕이나 경쟁심 같은 복잡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에게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도시를 벗어나서 적당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경쟁을 좋아하는데 경쟁심의 기전은 확실히 모릅니다. 장난이에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옥시토신은 대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지만 대상이 아닌 것에는 경계하거나 배척을 하게 됩니다. 경계나 배척의 감정이 사회성을 담당하는 내측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쟁심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행동은 열등감이라는 결핍에서 오고 우월감이나 동경, 혐오 등등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생긴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군자들이 아닌 이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적당히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지만 심해지면 혐오와 시기심이 생기고 드물게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를 입고 경계하거나 배척하고 공격성도 보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가 하면서 집착하고 괴롭히는 성격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혀 관심을 안 줬더니 공격을 많이 받고 살았죠. 지금 생각해본 이 사람들 덕에 심리학 공부를 한 단계 더 발전했으니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도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DDP를 만들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DDP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지어놓은 겁니다. 다른 도시의 스타 건축가가 이렇게 지어놓으면 도시 사람들은 자긍심이 생기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었었습니다. 동대문이라는 장소는 서울 시민이 매우 사랑하는 장소인데 이국적인 디자인에 자긍심보다는 경계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디자인의 건축물이 서울에 있는 게 자긍심이 생기시나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시던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팝업으로 여러 디자인을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을 채택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DDP를 설계한 건축가가 완공 후 몇 년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DDP를 설계하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심장에 무리가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건축가의 죽음 편을 만들어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은 우리의 감정의 대상화가 됩니다. 감정이 과잉되면 쓸데없는 자원도 많이 소모됩니다. 제가 암울한 면만 말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후위기를 공론화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논문이 창의력인데 그 중에서 사회적 창의력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창의력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공론화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인간과 공간이었습니다.